드디어 완성했어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드디어 완성했다고요. 잠 좀 자자 잠 좀, 이 비둘기 새끼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괴상한 실험 벌이는 거 허락해줬으면 최소한 집주인에 대한 배려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실험이 뭔지 알면 오히려 네가 더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뭔 실험인데? 비밀이에요. 진짜 미친 개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아무튼 장소 협찬해줘서 고마워요. 또 놀러 올게요. 다시 오지 마 이 새들거리 새끼야. 됐어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늦기 전에 완성했어요. 모두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려요. 죽어 온 게 생각나서 다시 가지러 왔. 응? 뭐지요? 다들 어디 갔나요? 응? 이것들은 뭐예요? 이게 대체?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상 빵상 까랑까랑 까랑깨랑 빵상 까랑까랑 빵상 빵상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똥똥 빵빵 또로로롱 땅땅땅 아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상 빵상 까랑까랑 까랑깨랑 빵상 땅땅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상. 야 김덕백의 찌발라마, 당장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아가리 좀 여물어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풀어드린다고요. 지금 당장 풀어주란 말인디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대가리 와야 풀어드린다니까요. 싫어도 뭐 어쩌겠어요. 원래 세상 살다 보면 싫어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세대가는 어차피 우리 구하러 안 올 겁니다. 마심디양, 우리가 싫어서 절교까지 했는데 왜 우릴 구하러 오겠슝경? 왔는데요.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빵빵 따라라라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빵 또로로롱 깨락깨락 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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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락깨락 빵빵 또로로롱 빵빵 띵띵. 어? 누구세요? 세대가 시간을 거스르고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온 혐의로 체포한다! 세대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미래에서 과거로 온 겁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세대가 씨! 다 말해줄게요. 내가 왜 미래에서 과거로 온 건지! 빵상 깨랑까랑 빵상 빵상 깨랑까랑 옛날에 한 외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외계인의 이름은 비스카트로 삐리바리보스 닐 거드럭만 칠리페퍼 3세. 지구에서의 이름은 세대갈이었지요. 그럼 그게 세대갈의 본명인 겁니까? 전형적인 세대갈이듯이 이름이구만. 우리 행성은 진작에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행성에서 빠르게 퍼진 정체불명의 천연병 때문이었지요. 제 부모님은 저라도 살리자는 마음으로 저를 소형 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발사했고, 그렇게 제가 도착한 곳이 바로 지구였어요. 정확히 2023년 1월 7일이었지요. 에? 2023년 1월 7일이면... 에? 일주일 뒤 아님겨?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난 너희를 만나게 돼요. 뭐야? 그럼 미래에서도 우리랑 지냈다는 겁니까? 맞아요.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길고양이들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나를 너희가 구해주면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됐지요. 우린 2028년까지 자그마치 5년을 함께 지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린 소중한 추억들을 정말 많이 쌓았지요. 고향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모두 씻어낼 만큼 너희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나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왜 어제부터 기침이 멈추질 않지? 저도 결국은 우리 행성을 멸망시킨 전염병을 피해가지 못했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전염병이 지구 생명체에도 전염될 뿐더러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치명적인 전염병을 너희한테 전염시키고 말았던 거지요. 전염병은 잠복기가 아주 긴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발현되지 않다가 너희들한테 먼저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세대가르드인들한테는 뇌기능을 저하시키는 증상이 있었지만 지구 생명체들에겐 곱게 치명적으로 작용했지요. 뒤늦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도저히 시간 내에 치료제를 완성할 수 없었고 결국 너희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죽는단 말인겨? 결국 전염병은 너희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서 전 지구의 많은 생명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고 말았어요.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그리고 너희와의 추억이 가득한 지구가 죽어간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지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너희를 살려내기로. 세대갈씨. 그래, 그렇게 된 거였군. 야! 우주경찰이란 새끼가 범죄자한테 공감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만 치료제 만들 시간도 부족했다면서 타임머신은 어떻게 금방 만들었지? 내가 지구에 올 때 타고 온 소형 우주선을 개조했지요. 기본적으로 초광속 운행 시스템이 탑재된 우주선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개조해서 타임머신으로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임시 개조였기 때문에 한번 쓰자마자 박살나버렸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타임워프를 하자마자 곧바로 우리가 살던 자취방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정말 타이밍이 나쁘게도 그때 저한테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날아가던 도중에 어딜 가고 있었는지 까먹어버렸고 그대로 멍 때리다가 창문에 대가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기억을 잃은 채 너희와 쭉 함께 지내왔던 거지용. 그러다 최근에 다시 지능이 돌아온 거구용. 그럼 설마 최근에 하던 실험이 우릴 살리는 치료제를 만드는 실험이었습니까? 그래용. 비록 예상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그래도 전에 연구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치료제는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용. 세대가르드인과 지구생명체의 신체 구조는 달라서 치료제도 다르게 작용해요. 너희한테 효과가 있는 치료제는 나한테 효과가 없지용. 말도 안 돼! 그럼 세대가씨는? 전염병에 걸린 세대가르드인은 죽기 직전에 잠깐 다시 지능을 되찾아용. 그 말은 내가 곧 죽는다는 뜻이겠지용.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딴 건 인정 못합니다! 살 수 있으면 세대가씨! 사실 그래서 어제 독설 좀 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너희가 슬퍼할 테니까 미리 정을 좀 떼고 멀리 떠나서 혼자 죽을 생각이었거든요. 야 이게 찌발놈아! 그런 바보 머저리 같은 생각을 왜 합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너희라도 살릴 수 있어서. 자, 어서 이걸 마셔요. 이걸 마시면 너희라도 살 수 있... 그건 안 돼! 어? 눈물겨운 이야기지만 타임오프를 해서 원래 일어났어야 할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건 우주법상 절대 금지사항이다. 그런 행동이 전 우주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 녀석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이요! 안 돼! 일어날 일은 일어나야만 한다! 와줘라! 와줘라! 경찰이면 경찰답게 구라, 새끼야! 미안해요. 어제 심한 말해서 미안해요. 결국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죽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그만! 우릴 죽게 만들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혼자 죽는다는 한심한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죽습니까? 우리가 전부 구할 겁니까? 우리 목숨도 지구도 그리고 세대갈 너까지 전부 구할 겁니까? 인벤져스 어셈블! 폐기는 좋지만 너희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야. 우린 너희 기억을 전부 지워버릴 거거든. 마? 우리는 물론이고 세대갈에 대한 기억까지 전부 지울 거다. 너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낼 테고 일어났어야 할 사건들은 모두 원래대로 흘러가겠지. 야, 여긴 어디야?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을 것 같신경? 어? 세대갈! 그동안 고마웠어요. 너희가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꼭 구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